와. 이 품방은 대중적으로 유명했던 모던 미드 센츄리. 모던 미드 센츄리. 오. 꾸며놨다. 잘 해놨다 근데 진짜. 실도 있구나. 아, 우와. 우리가 그 전에 봤잖아요. 어머머. 여기는 약간 또 나무도 섞여 있고. 네네네. 샵과 토시. 특히 제가 가장 좀 드라마틱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주방 시트지를 다 발랐어요. 시트지 진짜 어려워. 아, 타일로 시트지. 네, 아, 데코 타일로. 처음에 이제 손님들이 놀러 오면은 뭔가 외국에 이제 맞아요. 게스트하우스에 놀러 온 것처럼 느꼈으면 좋겠다. 그래서 원목 가구들이랑 좀 따뜻한 베이지 계열로 톤은 매너를 맞춘 거고. 조명 맞춘 거 봐. 예. 조명도 예. 그래서 외국 시리얼이랑 그런 시리얼. 어머, 어머, 저 안에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. 저 안에 비어 있는 거지. 어. 들어 있는데 먹으면 안 돼. 먹으면은 왜 왜? 개미꼬요. 저게 한 2, 3년 돼가지고. 아, 2, 3년이요? 어? 아까 그 인테리어 소품용. 아니, 아니 렌탈 스튜디오 뒤에 가면 이렇게 다. 아, 딱 그거예요. 네. 네, 맞아. 근데 안에 걸 먹고 깡만 놔두면. 아이, 그러면 모양이 네, 쓰러질까봐 그냥 안에 거 놔도 쌀 같은 거 넣어. 그 생긴 참. 아니면 쌀은 뭐 쌀벌레 안 생기나. 뒤에 간접등도 다 넣은 거고요? 네, 간접등을 넣었어요. 와, 오, 야, 센스 있다. 잘해놨다. 오브제 감성 보소. 와, 하니까 또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그 위에 것도 해볼까? 그 늘려갖고 네, 방도 칠해볼까? 근데 이렇게 고치면은 비용이 꽤 들지 않아요? 최대한 비용을 아꼈는데 한 240 에? 정도? 저게? 200? 240. 200. 전부 다 해서? 네, 전부 다 해서. 아니, 요런, 요런 약간. 저 모듈 가구랑 뭐. 바닥. 바닥이랑. 바닥 모듈까지 다 해서? 네, 저 소파나 야. 이런 것도 다. 대박이다. 요 감성은 나랑 비슷하네. 어, 챗 페이커. 네, 챗 페이커. 아, 아니 뭔가 되게 젊은 바 사장님 같네. 혹시 코스터 하시나요? 예, 코스터가 뭐야? 저걸 코스터라 불러? 어, 컵 코스터. 코스터를 내 책상에 넣는 젓는 게 너무 싫고 이런 것까지 챙겨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내 스스로도 너무 그렇죠. 좋아. 뭔가 그 감성이 진짜 다르다. 완성이죠. 그 눈. 와. 저번에. 저거야. 뭐 왜 이러는 거야? 나에게 취해 있는데 약간 좀? 왜 이러는 거야? 아, 뭐 커피에 뭐 있었어요? 커피를 좀 음미를 하고 아 제가 근데 아 커피 음미하는 거야? 지금 감성도, 약간 본인한테 좀 취했어요 지금. 약간 감성은 반 미쳐 있는 거야. 눈이 완전히 아니야 본인 취향을 즐기는 거지. 아침에 저한테 이제 좋은 시간을 이제 선사한다. 약간 이런 의미로. 시간의 완성 네, 나에게 주는 본인이 선물. 본인이 나를 좋아해야 돼. 근데 이 자신한테 그 선사한다. 뭐 내 시간 이런 것들이 그 요즘 유행하는 그 감성 블로그에 나오는 단어들이거든. 멘트가 너무 감성적이야. 멘트가 그래서 ENTJ들이 브이로그 지금 되게 오해 많이 받아. 뭐 너무 설정 같다고. 어 설정 같다고. 어우 뭐야 이거? 요! 어? 세피하다! 너 찍어보면 진짜 그래. 어우 똑같아! 내가 자주 보는 거 이거. 잠깐만! 난 이걸 기대한 건 아니었는데? 이러고 성수동 갈 것 같아. 어. 어 우방 뭐야! 네, 저 시간에 완성이죠. 자는 거 아니고! 와, 이거 왜 이래! 와, 이거 왜 이래!
좋아요. 아, 근데 제가 전날에 술을 마셔가지고 지금 많이 이렇게. 근데 오늘 DM 올 거예요. 아, DM 100% 와요. 제가 언도 정보 드리겠습니다. 개빨래 믿네. 유진만의 꿀팁 들어갑니다. 아, 후 저런 거 진짜 너무 열받아. 아니 이게 뭐라고 이거 꿀팁을 줘. 나 팔로우. 아, 김밥 아니 막. 열릴 좀. 난 좀 멋있는 듯. 하나씩 가지고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 기분이 좋거든요. 아, 그럼 좋거든요. 됐지. 자기만 좋으면 됐어. 아, 그럼 됐죠 뭐. Subscribe. 어머머머. 케이스 있어요? 야, 그런 생활용품들 있잖아요. 근데 생활용품들 디자인이 오브제로서 고민을 한 디자인이 아니거든요. 팔리기 위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어딘가 놨을 때 안 예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그래서 그걸 담으면은 그런 감성을 많이 지울 수 있죠. 뽑아놓는 거 봐. 와. 내가 저 옆구리 뜯었었는데. 인테리어 다 하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에 눈에 걸리는 게 휴지랑 물티슈. 맞아. 걔네가 다 깨요. 뭔가. 아, 그래? 아. 저 브랜드도 싫은 거야. 와. 와, 난 이거까지는 아닌데. 저 뭐 덜렁거리는 게 뭐야? 오브제, 오브제. 아, 오브제. 저걸 꼭 해줘야지. 저 모듈 가구 관리가 좀 힘들더라고요. 진짜 깔끔하시다. 어머나, 어머나. 뭐야? 아. 저는 유리 세정제로 닦는데. 맞아, 그래야 돼. 아, 근데 이런 거 좀 배울 필요가 있어. 맞아. 나였으면 저거 윌슨으로 닦는다, 저거. 윌슨 좋죠. 윌슨도 깨끗해지고. 네. 근데 잘 닦이겠다, 윌슨. 그럼. 윌슨 안구까지. 와, 이상해다. 저게. 어우, 깨끗하다. 눈이 좀 더럽게 많이 됐더라고요. 옛날 집에 있어서. 닦아야 되는데. 와. 지문 안 남기고. 한 번씩은 해주긴 해야 돼. 해야 돼. 아, 근데 기분은 좋네. 한번. 근데 예쁘다. 아, 그냥 이걸 이렇게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지. 맞아, 맞아. 다음 뭐 할지 궁금하다. 뭐야? 2층 집이요? 집은 반지하입니다. 반지한지 뭐? 몰랐어요. 몰랐어. 반지하야? 아. 우와. 저 집이 저렇게 꾸며질 거라고 누가 상상하겠어. 진짜 반전이다.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입니다. 와. 와. 잘 때려라.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 집에 두 달치 월세만 가지고 들어왔거든요. 나는 젊은 청년인데 한 달에 35만 원을 못 만들까? 라는 생각만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. 나도 그랬는데. 어, 맞아. 그쵸, 저. 야, 근데 내가 본 반지하 중에 제일 그럼, 제일 그럼, 멋있어. 그럼. 제일 멋지다. 어떤 사람이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. 같은 가격이어서. 인테리어 중요한 거야. 그래서. 대단하다.